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업승계의 절차와 유고시 리스크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절차. 지난 시간에 가업승계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가업승계에 대한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다섯 가지, 다섯 단계로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현황 파악입니다. 현황 파악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경영 자원. 경영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물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 및 전망. 이 리스크 또한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가업 승계를 받았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세금에 대한 그러한 재무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개인 재산, 회사 본래의 재산만으로 모든 상속세와 그 다음에 이 퇴직금 재원으로 모든 세금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자의 개인 재산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개인적으로 예금이 30억이 있다든지 개인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운용으로 인해 갖고 부동산과 현금을 써서 상속세를 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로지 법인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의 자금으로 회사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 돈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 후보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후계자라면 아들이 둘이 있을 수가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조세 부담 능력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 조세 부담, 결국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 재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두 번째, 승계 유형의 결정입니다. 유형이라 하면 친족에게 승계를 할지 아들이나 딸이 되겠죠. 아들이나 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들이나 딸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승계, 전문적인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가 있고 기존의 부사장을 올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승계를 아예 지분을 M&A를 통해 갖고 회사의 소유권만 넘기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M&A를 통한 승계가 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회사 컨디션이 좋을 때 제값을 받고 회사를 매각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상속세를 내기도 하고 개인적인 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승계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본인 자체가 그냥 전문 경영인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의사소통, 가업승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련자들의 의사소통, 후계자, 후보자들은 물론 친족, 회사의 임원, 거래처,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은행 거래에 있어서도 은행 지점장과의 그러한 친분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라든지 갱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해관계자들과 항상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계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물론 아버님은 20년, 30년, 40년 동안 자수성가 하시거나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승계를 받고 또다시 가업승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서 회사를 물려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자기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전문적인 노하우들이 다 축적이 돼 있죠. 하지만은 20대, 30대 젊은 자녀가 회사를 받게 되면은 그 회사에 이미
중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50대 초반, 중반, 후반에 그러한 임원들과의 마찰, 그 마찰 자체가 후계자 자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임원 중역들과의 관계에 있어 갖고 상위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인정을 못 받는 형국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후계자에 대한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사내, 사회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물론 경영자 자신이 경영 이념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영권 및 소유권 이전인데요. 관련 법 제도에 맞추어 갖고 대비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세법은 1년에도 몇 번씩 개정안이 나오고 세법 개정안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고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가업승계에 대한 굉장한 사후관리, 어려운 사후관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큰 부분, 한 세 가지 정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관리가 가업상속공제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원수 자체를 10년 평균 100%를 맞춰야 됐는데 그 인원수 자체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총액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갖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맞춰 갖고 계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업에 대한 모디파이, 변경, 수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가업승계를 받는데 어떠한 사후관리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은 같은 유사 업종이라고 하게 되면은 소분류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중분류 또는 심지어 이 카테고리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가업승계에 대한 업종 변경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라는 부분에서 총 세 가지의 제도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유고시 리스크.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에 대한 부담입니다. 비상장 주식평가로 인해 갖고 엄청난 상속세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에 있어 갖고 순손익 가치가 60%, 순자산 가치가 40%를 가중평균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순손익 가치는 영구성장 흐름의 할인율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순이익을 10배수 보고서 회사 가치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평가가 대표나 자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수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매출 업체와 대표이사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매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매출 업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꾸 피하는 거죠. 아들 전화를 피하고 회사 전화를 피하고 그 관계 단절로 인해 갖고 이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물론 이 요구가 발생되면은 굉장히 이 경황이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이고요. 유고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매입 채무에 대한 상환, 반대인데요. 두 번째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 대표이사 유고로 경영에 대한 우려, 이거 회사 돌아가겠어? 아들이 아직 회사 들어온 지 2년, 3년밖에 안 되고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 하던데 회사가 돌아가겠어? 라는 우려로 매입 채무에 대한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은행 입장에서도 대표이사 요구로 인해 갖고 연대 보증에 대한 단절, 그리고 경영에 대한 우려로 대출금 연장 거절과 금리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영 리스크인데요. 수십 년간 이어온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 부재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유고시 리스크를 이미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유고시 리스크, 그 다음에 가업승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업승계 준비하고 계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실 내용이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